오늘 5월 5일 어린이날도 일본 도쿄도 23구에서 큰 땅올림 현상이 있었다는 SNS상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틀 전인 5월 3일 저녁에 도쿄도 다마시 동부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지난 18년 동안 가장 컸던 지진이었습니다. 도쿄도 23구 다마시의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2005년 5월 7일에 규모 4.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005년도에는 3월 22일에 후쿠오카에서도 규모 7.0의 강진과 4월 20일에는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와 도쿄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또한 4월 27일에는 도쿄만에서도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 교토 남부에서도 큰 땅올림이 있은 후에 5월 2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관서 지역, 교토 남부에서 계속하여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 오늘도 저녁 6시 42분에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의 도쿄 근처에서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5일 한 달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진상을 살펴보면 먼저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먼저 4월 10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 3일 후에 4월 13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15일에는 바누아투에서 5.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4월 17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부터 남태평양의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날 4월 17일 바누아투의 규모 5.8의 강진의 진원의 깊이가 199.4km입니다. 그 지진이 일본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미크로네시아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2일에는 일본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5.9의 강진과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5.5의 이 강진이 또한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2일에는 해저 화산의 폭발이 일본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2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규모 5의 강진이 3번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역시 5월 2일에 관서 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땅올림 현상을 먼저 느꼈다는 규모 4.4의 강진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진이 일본의 수도권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3일에는 일본 도쿄도 23구의 다마시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오늘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수도권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오늘 5월 5일에 또한 이 필리핀에서 규모 5.1, 5.6, 5.9의 강진이 연속 5.2의 강진이 3번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일본 도쿄도 23구 다마시의 강진 전후에는 도쿄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큰 지진이 증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시 2005년을 살펴보면 도쿄만 지진 이후에 구마모토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고 니가타현에서 진도 5약, 그리고 나서 치바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큐슈, 일본의 큐슈, 구마모토, 그리고 도쿄, 그리고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